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7일 오후 4시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무슨 작심을 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과거 같으면 우리 청와대가 발칵 해로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청와대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 문제에 관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일종의 대통령 실종 사태인데 아베 수상은 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일인지 이걸 보면 아베 수상이 문재인 정권의 중요한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꼭 대응해야 할때 대응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4일 시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의 배경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간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무역 관리 규정도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화학 물질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의 독가스 제조에 사용되는 라는 의심이 있다는 그 부하의 증언을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발언입니다. 오늘 후지 TV의 참의원 선거 당수 토론에 출연한 아베 총리는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은 대북 제재를 잘 지키고 있고 바세나르 체제에 따른 무역 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역 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이건 완전히 한국을 무슨 범법 집단으로 규정하는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그 밑에 있는 작은 약속을 지키겠느냐?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다면은 이거는 당교 사태까지 이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침묵이 참 이상하다 이거죠. 침묵. 제가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정색으로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반박문을 내야 하는데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구나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치명적인 겁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국가 간 약속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한 청구권, 양국의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한국의 수출 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고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는데 부적절한 사안이 북한과 관련이 있는 거냐고 질문이 나오자 이 토론회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앞서 일본 여당의 자민당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 이 간사장 대행은 자민당의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고급 정보가 다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의 발언은 아베의 발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 배경에 대해서 화학물질 행선지를 모르는 사안이 발견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정 시기에 액침가스, 고순도 불화수소와 관련한 물품의 대량 발주가 급증했는데 이후 한국 기업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에 전달됐을 우려가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액침가스를 수출했더니 이게 북한에 들어갔다. 액침가스는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 대상인
세 가지 반도체 소재 중 하나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침가스를 한국에 수출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이번에 정책을 결정한 배경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외교부나 검찰이나 우리 청와대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면은 이것을 사실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걸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한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 되지 않습니까? 물론 김대중 씨가 있을 때 대통령으로 있을 때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핵 개발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에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현대그룹을 앞세워서 보냈습니다.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냈습니다. 이 자금이 핵 개발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과 화학물질이 일본에서 만든 화학물질을 한국 수입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북한이 독가스를 만들도록 했다고 하는 의심을 우방국 일본이 가지고 있고 이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한 이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반역질, 이적질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한국 못 믿겠다. 한국으로 가는 액침가스는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침묵을 하는 겁니까? 이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 화학물질이 북한에 전달될 수 있다는 일본 측의 우려가 급속히 퍼졌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안보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옵니다. 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죠. 다른 것도 있죠. 일본은 지금 해상초계기, 일본은 해상초계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근해에서 계속 비행을 하면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이 불법 물자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뭐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고 사진 찍어가지고 우방국에 쭉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도 한국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사안들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 증언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준 의원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북 제재 위반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주 열심히 이런 불법 환적 등의 이 의혹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와이즈 은이스트호 등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어요.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는데 그 고발 요지는 이런 겁니다. 북한은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로 석탄, 철광석, 히토류 등의 광물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데 북한 소유 화물선 중 두 번째로 큰 와이즈 은이스트호는 300만 달러어치의 북한 석탄 2만 6,500톤을 싣고 동남아 인근 해상을 항해하다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되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와이즈 은이스트호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압류되어서 지금 미국령 사무화섬으로 예인되었습니다. 유기준 의원 등은 와이즈 은이스트호에 실린 석탄 매매 계약에 한국 회사가 연루됐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 해가지고 관계자들을 이렇게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는데 이 유기준 의원이 지난 4월 자유한국당 대책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재유의 불법 환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SBS를 통해 소개되었듯이 한국 유조선이 제3국 선박으로 석유 제품을 환적하고 이 제3국 선박은 북한 선박으로 석유 제품을 재환적하는 모습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촬영하여 미국, 일본, 우리 정부에까지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석유 제품 환적은 지난 3월 21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대만 해협 북쪽에서 이루어져 1차적으로는 한국 유조선 A호가
제3국 선박으로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고 제3국 선박은 북한 선박으로 석유 제품을 환적했다고 합니다. 제가 입수한 일본 초계기 촬영 사진은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환적이 의심되는 행위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북한 배에 직접 정제유를 불고 환적하는 모습이 12번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일본과 미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되면 해당 선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은 우리 정부는 직접 환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조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초계기가 한국이 관련된 한국 배가 관련된 불법 석유 환적 혐의에 대한 물증을 지금 제출해 가지고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한국은 무시하고 있다. 이런 폭로인데 한번 객관적으로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름을 끊는 것입니다. 보통 기름을 끊어버리면은 이것은 전쟁하자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기름은 완전히 끊지는 않고 정제유는 한 몇십만 톤 정도 이렇게 시일링을 정해가지고 허용을 해주는데 북한은 그것을 초과하는 기름을 지금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으로 ship-to-ship 배를 두 개 갖다 붙여놓고 밀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양에 기름값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만큼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는 창구 중에 하나가 한국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정제유를 한국 배가 싣고 가서 몇 단계 넘겨 지나서 북한 배에 실어주는 이런 해상 루트가 있다. 이런 의심이 일본 측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완전히 반역 행위죠. 북한의 전쟁 물자를, 전략 물자를 불법으로 대어주는 것은 이건 단순한 법 위반이가 아니라 한국에서 법을, 보안법이라든지 뭐 형법을 제대로 적용하면은 이것은 이적 행위고 국가 반역 혐의고 엄청난 형량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 정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는 것을 감안하면은 요사이 아베 정부에서 작심하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 태도, 대북 제재에 협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취지의 이 폭로는 뭔가 정보를 갖고 있다. 그 정보를 조금씩 내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